휴가도 바캉스도 없이 오늘도 빡세게 일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위한 스카이림 이민 자극 방송. 현재 자리를 뜰 수가 없으시다고요? 게임의 세계로 도망칩시다. 스카이림으로 이민 오세요. 이곳에 오시면은 여러분들을 위한 땅도 있고요. 기회가 풍부합니다. 스카이림은 인챈트 레벨 6 올리기 미션이 왔는데, 그것도 과연 제가 오늘 이 짧은 시간 제한 안에 할수 있을지. 우리 어제 미션 끝나고 우리 곰님의 전 다리 근육 보소. 무슨 은퇴한 씨름 선수 같은 그런 멋진 포즈. 오늘도 이제 곧 주말이죠. 우리도 이런 포즈 하고 치맥 먹고 누울 수 있는 그런 그런 시간이 왔습니다. 미션 오늘 만약에 안 되면은요, 내일 바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추워요. 횃불을 켜고 저 멀리 뭐 이게 엄청 저기 엄청난 지형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네요. 일단은 마르카스 구경 가기로 했었죠. 마르카스 구경을 관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땅 사기 쉽고 집 얻기 쉽고 결혼하기 쉽고 돈 벌기 쉽고 죽기 쉽고 사기 당하기 쉽고 살인 사건에 연루되기 쉽고 배꼽 만나기 쉽고. 여기 배꼽이 넘쳐나는구만. 여기 되게 멋진 관문이 하나가 있는데요. 요거를 관문을 지나서 그냥 돌아가겠습니다. 여기 관문이 있을까요? 저 관문은 무슨 의미지? 저곳에도 뭐가 있겠죠, 나름대로. 아, 일로 가면 서쪽으로 가는 건데.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약간 멀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윈터 홀드에다가, 나는 빠른 이동 하려는 게 아니라 위치 찍으려고 하는 건데, 목적지 설정도 안 되네요. 북동쪽으로 좀 가야 되니까요. 이쪽으로 가는 게 윈터홀드로 가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기 높은 산도 있고, 저 산도 올라가 봐야 되는데, 그죠? 다 이것저것 살펴봐야 되는데, 윈터홀드 마법대학 인근 이쪽 지형은 나중에 제 생각에는 한번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돈도 벌고 자수성가도 하고 집도 다 짓고 결혼도 하고 그 다음에 저기 뭐시기냐 돈도 벌어서 등록금도 모으고 대학을 우리가 직접 다녀야겠죠. 그때 한번 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윈터홀드가 조금 안 좋은 게 돌아갈 방법이 없어요. 여기는 마차도 없고, 뭐지? 배도 없어요. 배편도 없어갖고 그냥 뛰어가야 돼. 일단은 길은 제대로 찾았으니까, 던스타 쪽으로 최대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윈드홀름 설정이 윈터펠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쪽, 네, 윈터펠. 샌더폴. 다 이제 윈드홀 여기 여기 이 마법대학 있는 위치가요, 윈터홀드가. 제가 지금 방향은 이쪽으로 잡았는데, 윈터홀드 쪽 마법학교 위치가 이게 이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이스그라모르가 처음 스카이림에 상륙해서 정착한 도시가 여기라고 알고 있어요, 윈터홀드. 그래서 인간들이 탐리엘 대륙에 첫 발을 딛고 만든 도시. 그때 당시 제일 컸던 도시가 윈터홀드라고 알았는데,
지금 보면 윈터월드 사실 인프라가 형편이 없어요. 마부도 없고. 그게 뭔가 어떤 대격변이 한번 일어났대요. 그 설명되지 않는 엄청난 이제, 근데 이제 사람들이 추측하기는 이 마법대학에서 연구하다가 한번 폭발이 뭐가 잘못돼갖고 일어난 게 아닌가 하는데, 그때 쓰나미 같은 게 와갖고 이쪽이 원래 큰 도시였는데 다 밀리고, 그 다음에 막 그 지진도 일어나갖고 지형도 많이 바뀌고, 근데 그래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게 윈터월드 마법대학 그 본체랑요, 마법대학 본체랑 그 다음에 주변 마을 조금 그렇게만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마법대학 본체만 남았기 때문에 스카이림의 모든 노르드들은 분명히 마법대학에서 뭔가를 하다가 지들이 실수를 해갖고 지들 마법대학만 저기 쉴드 같은 거 걸어갖고 지키고 자 주변 마을 다 날라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윈들름군 대장 이름이 울프릭 스톰클럭이요. 네드 스타크랑 비슷한 이미지. 오. 잠깐 내가 지금 길이 어딨지? 자꾸 헷갈리네요. 이쪽으로 가고 있구나. 난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난 상관 안 하네요. 이런 어리석은 짓 할 시간 없어. 난 폭하게 만들지 말고 얌전히 따라와. 여성을 납치하려는 건가? 이봐 형제, 내 생각엔 그녀가 아닌 것 같아. 난 어디 끌려가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얼굴에 흉터도 없어. 뭐라고? 그래, 이제 우린 망했어.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빨리 피하자고. 이 알라키르 전사들이 저번에도 그렇고 어떤 여성을 자꾸 추조를 합니다. 잡아가려고.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일단 우린 연루되지 않도록 하고 이 길로 가면 던스타 가는 길 아닙니까? 전 던스타 가는 길로 알고 있는데 지도상에서는 여기네. 길 다르게 들었구나. 남쪽으로 향하고 있었네요. 저도 이제 막 이제 떠들면서 그냥 가고 있어갖고. 갑시다. 일로도 뭐 연결되니까. 이렇게 여기서 이제 돌 보고 여기서 길을 꺾으면은 일로는 약간 조금 길이 엉성했던 걸로 기억하고요. 제대로 된 길을 타려면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윈드웰름 들어가는 정석길인데 이것도 뭐 길이 아닌 건 아니니까 좀 엉성한 길. 저 백곰 또 있어. 백곰 겁나 많어. 빨리 잽시다. 제대로 가고 있겠죠? 윈드웰름에다가 표시해야겠다. 위치 표시. 저렇게 위치 딱 박아놓고 적절히 분위기 살피면서 가보면 되겠습니다. 늑대도 겁나 많아요 여기. 그리고 저기 저기 얼음 정령들 조금 다니고요. 혹한 애들 도시. 제가 말했던 그 길이 엉성하다는 부분이 이쯤이거든요. 이쯤 오면은 사실 길이 사라집니다. 없어요. 더 이상 없는데 도시에 다 왔습니다. 저기 지금 멀리 성이 보이죠? 다 왔기 때문에 늑대들을 뚫고 갑시다. 빨리 엘리야 달려. 할 수 있어. 지금 홀커들도 버리고 이쪽이 윈드홀름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항구예요. 엘리야 가자. 꼈어. 자 여기서 한번 점. 오케이 그냥 넘어가 버리기. 그래서 항구로 그냥 바로 와버렸어요. 우리 엘리한테 이 추운데 저기서 수영시키면 좀 그러니까 이쪽 입구로 그냥 들어가 버립시다. 여기서 내려서
윈드헬름으로 입성. 아, 여기가 우리 딸 소피를 처음 만났던 장소인데, 소피는 이렇게 추운 곳에서 부모님을 잃고 혼자 꽃을 꺾고 있었죠.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 또 추억의 입담가 칼릭스토 할배의 집. 우리가 나중에 은퇴를 했는데 딱히 할 일이 없다, 소득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럴 때는 이제 그 지역에 관광 명소랍시고 하나 차리세요. 자기 집에다가 그냥 온갖 쓰잘데기 없는 물건들 놓고 거기다 이제 스토리를 다 붙여요. 뻥, 온갖 뻥을 막, 운명의 책을 보고 싶은가, 500원이요 하면서 그냥 빈 노트도 하나 사놓고 이런 식으로 놀러오는 애들을 등쳐먹으면 되겠습니다. 마갑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런 것도 모드가 있지 않을까요? 마감 모드 같은 거? 그런 거는 없나? 아무래도 이제 그 마운틴 블레이드 자체는 그런 전투에 특화된 모험이고, 엘더 스크롤 시리즈는 굳이 전투가 아니더라도 이 세계를, 오픈월드를 탐험하는, 본인이 아무리 하찮은 존재라도 영웅이 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주기 때문에 마갑까지는 차마 제작진들이 이제 손은 안 댄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알아서 커뮤니티에서 만들 거야 이러면서 그냥 게임 엔진만 이제 그 막 프로그래밍 같은 거 몰라도 여러 사람들이 만들 수 있도록, 만질 수 있도록 그렇게만 해놓고, 저는 이 정도만 만들어준 것도 솔직히 굉장히 감사해요. 뭐 마갑이 있으면 좋은데 이런 우리가 지나치는 이런 미술 하나하나도 막 저기 막 돌 위에 이제 고드름도 하나하나 다 배치해놨고, 저 돌도 그냥 막 딱 유니폼하게 다 있는 게 아니라 저렇게 깨진 그런 것도 있고, 여기 보면 역대 고왕들 있잖아요. 스카이림 지방의 노르드 전통적인 방식의 그 고왕들의 그런 비석 같은 것도 있고요. 이런 미술을 살펴보는 거를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기 탈로스의 사원도 있고. 왜냐면 여기는 이제 이스그라모르를 모시니까 탈로스 신을 당연히 모시는 사원이 있겠죠. 탈로스 신 하면서 예배당. 여기가 이제 스카이림에 있는 도시마다 있는 사원들 중에 제일 핵단지. 다른 사원은 이 정도까지 막 석상 놓고 막 이러지 않거든요. 여기는 완전, 여기도 물론 이제 의자가 더 많고 막 이러면 더 멋있겠죠. 하지만 제작진들은 딱 요 정도까지만. 누가 어떻게 좀 해줘. 뭐 문제 있나요? 구경 왔는데. 노르세임, 나는 달로스를 섬기는 것에 일생을 바쳤지. 제국이 뭐라고 말하는, 날 막을 생각조차 하지 말게. 왜 미코는 짓고, 우리 에릭 어디 갔죠? 에릭은 없고. 멋져. 우리 여기서 달로스의 가오를 한번 바꿔. 저 커맨드는 전투할 때 나오는 커맨드인데, 미코도 지금 이거 전투 모드거든요. 이런 식으로 있는 거. 왜 그러지? 약간 지금 버그 있는 것 같아요. 에릭도 안 보이고. 이거 지금 막 짓고 막 미코가 이러면은 전투하는 건데. 여기서 한 시간 대기해볼까요? 버그였나? 이거 멀쩡하게 돌아왔고. 에릭은 아직도 안 보여요. 자, 그래서 탈로스 사원도 한번 구경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뱀의 형상을 한 이 생명체를 짓누르고 검으로. 여기서 이제 이 사제가 자는 데구나. 아, 저 두 명이었어? 탈로스를 아십니까? 그분은 제국을 세우셨어요. 아, 여기 사제가 여사제, 남사제 이렇게 둘이 있는데, 침대는 2인용 침대가 하나네요. 이쪽은 이제 뭐 신을 섬긴다고 뭐 순결을 지켜야 한다느니, 에릭 돌아왔다, 결혼을 하면 안 된다더니, 뭐 이런 룰은 없나 봅니다. 저 둘은 우리가 이제 알아서 그렇고 그런 사이인 걸로. 물건을 좀 합시다. 그동안 여행 좀 하려 치면은 무게가 다 차고
할려 치면은 무기가 다 차고 답답했는데 이 기회에 싹 다 팔아버려야겠습니다. 어우, 시장에 오니까 사람들이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네요. I'll pay the same price as anyone else. But there's no. Let me go. 오, 에릭. 만렙 꿈이랑 다이다이 하다가 늦었어. 이 브루눌드 프리윈터 이 할배는 밖에서 얘기하다가 우리 따라 들어왔어요. 수다쟁이. 퀸투스 나발이요. 이분한테 재료들을 한번 싹 사가 볼까요? 운수 좋은 날 갑시다.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싹 주슈. 싹. 재료의 종류가 훨씬 많아진 것 같아요, 옛날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는 몇 번 누르면 끝났는데 이제는 한참을 눌러야 되네. 무거워졌어요. 연금술 실험대 가갖고 거래광화 좀 만들고 민물 배틀이 좋네. 그럼 느려짐에다가 우리가 쓸 독 데미지 하나 할 수 있는. 아, 이게 지속적 피해, 지속적 생명력 피해. 여기가 안 되는구나. 아, 이미 독 데미지가 적용이 됐네. 사신방울꽃을 넣어갖고. 오케이, 이렇게 하고 마비 포션도 지금, 아, 도깨비 똥버섯이 하나가 상점에서 들어왔나 보네.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여기다가 지속적 생명력 피해 하나 할 수 있나? 오케이, 할 수 있다. 도살물고기 비늘은 우리 집에 인테리어 꾸밀 때 필요한 것 같으니까 다른 거를 한번 넣어볼게요. 도살물고기 알 같은 거 넣고 나머지는 이제 다 그냥 팔기용으로 만들면 될 것 같거든요. 질병치료 만들 수 있다. 요거는 그래도 쓸만하니까 만들어 놓고 이제는 대충 만들게요. 우리 돈은 충분히 벌리니까 대충. 지속적 매직카피에, 지속적 매직카피에 정도는 좀 많이 갖고 있으면 좋긴 하겠다. 마법사랑 싸울 때, 그죠? 근데 너무 싸다 갖고 다니 팔기에는. 여기다가 향나무 열매를 섞으면은 체력도 빠지고. 오케이, 이런 식으로 가자. 보라산 유화가 겁나 많이 꺾었네요 제가. 이게 이제 우리가 채집하는 게 두 배가 되는 퍽을 찍었잖아요. 그래갖고 그냥 다니면서 대충 꺾어도 꽃 같은 거는 무지하게 많이 들어옵니다. 회복 포션 우리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밀과 푸른산 유화.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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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좋아요. 그 다음에 거인의 발가락이랑 스키버 꺼리. 거인의 발가락은 이렇게 쓰기 조금 아깝긴 한데. 아니야, 대충 한다고 했으니까 대충 해야 돼. 저도 저 자신과 늘 싸웁니다. 대형 사슴뿔은 아껴야 되고요. 벌집이랑 보라산 유화만 섞어도 지구력 회복. 아, 정력제구나. 자연강장제. 지구력 회복은 조금 너무 싸다. 그래도 팔 수 있어야 되니까. 아니야, 너무 생각하지 마. 대충. 그래, 대충 대충. 지구력 강화. 마늘 먹음. 마늘에 이제 저기 라벤더를 조금 섞어갖고 같이 으게면은 훌륭한 향신료. 지구력이 강화됩니다. 거대 석화와 까마귀 할멈 깃털. 공허소금. 은신 강화. 이거 좀 비싸다. 소환마법 강화. 좋아. 꽃만 섞었는데도 이 정도 200골드 정도의 가격이라 좋아. 소매치기 강화. 비싸다.
오케이, 새로운 거 하나 해금했고요. 능력. 도살물고기 빈을 아껴야 되고. 생명력 피해, 이게 이제 독 만드는 건데요. 독은 팔기가 조금 그래요. 너무 가격이 싸. 불꽃 저항, 방어 강화. 오, 방어 강화 좋다. 연금술 스킬 레벨 89. 달걀과 스프리건 수액을 섞어서 매직 회복력 피해. 요거는 우리가 가지고 다녀 보겠습니다. 한번 전투할 때 쓸 수도 있으니까. 달빛 설탕의 다른 효능이 좀 궁금하네요. 여러가지 다른 재료랑 한번 섞어볼까? 어, 좋아. 동체뿌리의 효과 하나 발견했고, 드워븐 기름과 한번 또 섞어보고, 들장미 심장이랑도 섞어보고, 마디 은행잎 버섯, 뱀파이어 가루, 불꽃 소금, 빨간산 유화, 서리소금. 오, 좋아요. 달빛 설탕과 서리소금이 잘 섞이는구나. 오, 서리저항의 불꽃의 취약에 불꽃에, 오케이. 아, 저 서리는 저항이 되는데 불꽃에는 취약해져. 이건 거의 뱀파이어급 스탯이 되는구나. 요런 걸 노렸어요. 매지카 피해도 까마귀 할멈 깃털은 조금 그래도 모아볼까? 마법의 취약 라벤더까지. 좋아 좋아 좋아. 독의 취약. 다 섞어보고 느려짐도 몇 개는 팝시다. 원래 소금을 많이 안 쓰는데요, 아껴야 돼갖고. 견갑강화 못 만들고. 오케이, 요 정도만 합시다. 요 정도만 해갖고 이제 여기 이 가게도 우리가 거래의 묘약을 한번 바로 앞에서 드림킷을 하고. 포션 너무 많아서 무거워진 거 보소. 약쟁이이기 때문에 짐이 많이 들어갑니다. 오케이, 거래의 강화 30초밖에 지속되지 않으니까 우리 빨리 가야 돼요. 빨리 가서 묘약을. 광란, 지구력, 광란, 대장장이는 킵, 광란, 느려짐류도 팔어. 아, 이미 다 바닥났네. 아, 이 사람. 아, 이 친구, 이거. 5초를 못 버티시나. 우리 지금 만든 포션 양이 있는데. 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요거밖에 안 되고. 우리가 이제 상인팝을 찍었기 때문에, 이런 불쌍한 일 사이는 자매가 살해당한 뒤로 나온 시장이 됐어요. 이렇게 개고기 파시는 이런 분들, 개고기 팔아서 얻는 이윤을 756골드나 갖고 있네. 책도 팔아요 막. 오, 뭐야 이 사람, 개고기 장수가 아닌데? 무슨 막 소환마법소까지 바로 이 사람. 이 엘프 락픽에다가 잡상인이구나. 팔고 있는 내용을 보니 에보니 주기까지 팔고 있어요. 이분의 외모에 속지 마세요. 저도 몰랐어요. 저도 여태까지 이분이 저 그냥 그 저기 맘모스 고기 팔고 개고기 팔고 이런 분인 줄 알았는데 에보니 주기까지 파는. 유업해서 그냥 살 수 있는 거 다 사고 팔 수 있는 거 다 파는 그런 분이네요. 그렇다면은 무슨 갑옷도 팔어. 파괴마법 인챈팅에 그리고 회복마법 인챈팅에 필요한 요 머리띠 두 개도 사버리고요. 생명력의 목걸이도 우리 오늘 미션도 주셨으니까. 매지카의 반지 이 친구한테 다 사버려야겠다.
갈색 지역에 있는 사드레 중고용품점에 들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신났죠 지금? 하지만 우리는 거래 강화의 포션을 드링키 타고 빨리 무기도 저기 철제단검 이거 팔아야 되거든요. 이거 팔고 묘약 가갖고 느려지면 물약부터 팔자. 그냥 하나씩 팔아야 돼요. 독의 취약, 마법의 취약, 매지카 피폐, 매지카 피해, 매지카 회복력 피해는 잠깐 아껴두고요. 지구력 피폐, 쭉쭉쭉쭉. 지구력 회복력 피해. 어우, 아예 그다, 아예 아발의 골드가 이제 5골드밖에 안 남았어. 이분도 이제 거덜이 났습니다. 동상거미 도객이나 하나 팔자. 동상거미 도객 우리 이제 안 쓰거든요. 옛날엔 저게 되게 셌었는데 지금 우리의 약쟁이 기술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 좋았어. 저분 털어보 네, 먹었고. 나를 뺏긴 이론 기분이 좋지 않아요. 어 이분 되게 눈이 조금 이상한데 메이크업을 막 저기 하셨는데 밑에 눈밑살에만 안 하셨나? 아니면 눈이 충혈된 건가? 뱀파이어는 아니거든요? 자 이제 이 빵집 아가씨, 빵이랑 치즈, 농부 아가씨네요. 힐레비 크루엘 씨는 음식, 은반지, 은가락지. 아 너무 안쓰럽다. 자기가 끼고 있는 은가락지까지 팔아요. 먹고 살기 진짜 힘드나 보네. 50골드밖에 없어. 우리가 털어 먹을 것도 없습니다 이분한테는. 저기 동상거미 도객이나 팔고. 이분은 그냥 보내드립시다. 열심히 사시는 분 같은데. 아 스카이림에서 요즘 유행하는 저 메이크업을 제가 따라가지를 못했네요. 니란니에도 잡화점 상인 것 같아요. 무기가 있고요. 쓸만한 무기 있나? 의류. 연금술. 아 요거는 요거 우리가 저기 인챈팅 테이블에서 해체하지 않았나? 해체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요거는 그럼 넘어가고. 음식. 책. 책 같은 거 그냥 차라리 기회 될 때 한 권씩 사놓을까요? 어, 극대 용량의 고급 영혼 보석이 있어 이분. 주문서적도 하나 사고. Some may call this junk. Me, I call them treasures. 팔아버립시다 이제. 지구력 피해, 지구력 회복력 피해. 자, 우리 거래 포션 안 마셨는데 그냥 팔죠 뭐. 아, 또 바로 이분도 여기까지. 왕성한 지구력, 왕성한 매지카, 하위급 매지카. 3골드는 남겨줍시다. 주머니가 그래도 조금 이렇게 금속 동전이 뭔가 누르고 있는 기분이 있어야지. 저분도 마법 주문서도 어차피 우리 도서관에 책 컬렉션을 완성한다는 기분으로. 이분도 아까 마법서 팔고 있었잖아요. 사버리죠 뭐. 어? I'm as resourceful as I am discreet. You have piqued my curiosity. 니란니에가 도둑 길드에 가입했던 소문이 든다고 토브요른 쉐드 쉘터가 얘기하네요. 요즘 살인 사건 때문에 경비가 안 좋은데, 경비가 빡센데 도둑들이라면은 살인도 할 수 있다고. 니란니한테 이 할아버지, 이 아저씨가 니란니한테 요즘 도둑 길드에 들었단 소문인데 살인 사건 때문에 요즘 시한이 흉흉해.
도둑들은 살인도 한다는데 아직 우리 살인사건이 해결된 거를 이분들은 모르시나 봅니다. 니란예는 뭐 내가 도둑길드에 들어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궁금하네요.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나요? 막 이러길래 이제 저 아저씨가 저런 얘기하니까 도둑들이라면은 주의를 끌고 싶지 않아서 도둑길드에서 그런 일을 안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혹시 모릅니까? 니란예가 실제로 도둑길드에 들어간 분이신지. 이분이 책이 아까 있었는데 책도 그냥 사줘야겠다. 소상공인들, 그리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왕성한 매직카의 묘약을 줘야겠다. 여기 서로 먹었고요. 우리 아직도 좀 짐이 무거워요. 아버지는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와, 여기 막 다들 살인사건 때문에 다 저기 테마가 죽음이야. 여기는 살인, 생존. 오엔굴 워앤빌 전쟁 모루. 오, 글라스 제품이 이제 나옵니다. 글래스 활이 나왔어요. 생명 탐식가의 양손 대검. 이거 우리 인챈팅 했나? 방전, 폭염, 불꽃 데미지랑 전기 데미지는 우리 있는 것 같고요. 아, 벌목용 도끼 이제 필요 없다. 우리 유니크 밀렵꾼의 도끼 얻었잖아요. 벌목용 도끼도 이제 팔아버려야지. 그리고 의류가 모피갑옷 이거 팔려고 계속 가지고 다녔던 거 까먹지 말고 팔고. 오케이, 방어구 봅시다. 매직카와 생명력 올려주는 엘븐투구인데 변화마법 주문 시전 소비량 줄여주는 거. 변화마법, 변화마법 인챈팅 해금해야 될 것 같아요. 지구력 증가가 있었나? 마법 저항력 증가에 통가죽 방패 요거 요거 있나 우리? 요거 없지 않나요? 요거 사야겠다. 그 다음에 전격 저항력 나중에 한번 싹 정리해서 와야겠어요. 우리한테 필요한 그게 뭔지. 사실 살 때부터 이 거래의 묘약을 먹고 사는 게 싸게 살 수 있는데요, 큰 상관 없습니다. 우리가 가오가 없이 돈이 없나? 월장석, 은광석, 강철 이런 주계류도 그냥 싹 다 주슈.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싹 다 주슈. 싹 가져가고 가죽도 가죽 벗겨먹기 귀찮아. 그냥 다 사 다 사고 묘약을 팝시다. 하찮은 거 다 팔아버려야 돼. 필요 없어. 미약하고 막 이런 거, 방어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생명력의 묘약도 사실 따로 필요는 없어요. 우리 더 좋은 거 만들어. 우리가 마법 저항 두 개만 가지고 다니고 혹시 모르니까 죽기 전에 그러니까 마법사 만나서 죽기 전에 고를 때 쓰겠습니다. 매직카 회복류는 다 필요 없어. 싹 다 팔어. 매직카 회복, 방어 강화도요 사실 그렇게 필요하진 않아요. 우리는 팔려고 만든 것 같아요. 불꽃 저항도 한 두세 개만 남겨놓으면은 진짜 불데미지 세게 들어온 애들 만날 때 그때 쓰면 되고요. 생명 강화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좋은 회복 포션으로 쓰는 거고. 서리 저항도 너무 많아. 이것도 팔아. 5엔굴의 골드가 점점 3엔굴, 2엔굴, 1엔굴, 빵엔굴 이렇게 이제 5엔굴은 4골드 남았어요.
4골드까지 털어먹을 만한 버릴 약은 없고요. 좋았어. 좋은 철을 이 필요한 녀석을 만나면 나에게 보내게. 망하실 텐데. 에리카 때 우리가 준 것들도 다 팔아야 되는데 한 개씩 파는 건 스킬을 올리려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방에서는 우린 짠짠돌이기 때문에 하나씩 팔아야 됩니다. 자, 에릭이 저 양손대검을 쓰는 거를 확인을 하고 요거는 갖고 있고 고대 노르드 전투도끼 에릭이 필요가 없겠죠? 이거 팔고 에보니 장갑을 에릭이 은근 안 쓰는 것 같아요. 에릭이 저기 양손무기맨이래 갖고요. 저기 시스템상으로 이제 그 버저커 클래스거든요. 버저커래 갖고 한손무기를 그렇게 선호하진 않습니다. 에보니 장검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는 되게 기쁜데 이게 디자인이 되게 멋있잖아요. 저는 에보니 그래픽이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막 고급스럽게 뭔가 다 새겨져 있고 근처에 인챈트 테이블 있는 것 같은데 근처에 저기 연금술 테이블 아니었나요? 인챈트 테이블이 있었나요? 바로 해버릴까요? 아니면 저기 궁성에 들어가서요 그 궁성 우리가 한때 범인으로 지목했던 궁정 마법사를 추궁할 수도 있습니다. 철제 방패는 이제 그대에게 필요가 없을 것이야. 강철 판금 투구도 그냥 팔아버려야지. 그래, 에릭은 경갑, 민을 투구. 노르드니까 노르드 옷을 입도록. 노르드 스타일로 전사로 제가 다시 키워내겠습니다, 에릭을. 검치 호랑이 생가죽, 공작석 광석. 이런 광석류는 에릭한테 줘버립시다. 저기 뒤에 용광로 있네. 그러고 보니까 강옥광석 두 개. 이건 강철 만드는데 쓰고 금광석도 좀 무게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무게를 지금 늑대가죽은 다 찢어버립시다. 사슴가죽도 많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것도 찢어버리고 월장석도 주개로 만들어서 무게 줄이고 오케이. 그 다음에 에릭이 들어줬으면 하는 거 는 요런 거는 우리가 집에 가서 인챈트를 그냥 저기 여기서 해버릴게요. 그러면은요 집에 가는데 또 시간 걸리니까요. 자, 그럼 계속 가죠. 우리 에릭 시원하게 얼굴 보고 그쵸. 도박힌 투구 강철 투구를 에릭한테 하나 해주고 싶은데 인챈팅에서 하나 만들어줄까요? 강철 주게 만들고 금 만들고 은 만들고 월장석도 만들고 저기 오크 광물 그 다음에 철도 그냥 철주개는 만들 필요 없어. 철은 주개 만들어봤자 무게가 줄어드는 게 아니니까요. 우리 연금술 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저 가죽 벗겨야지. 절로 가갖고 늑대 가죽 이런 거 다 벗겨버려야지. 사슴 가죽 늑대 생 가죽 벗기고 사슴통 가죽 벗기고 근데 그 사슴통 가죽은 벗기면 오히려 무게가 늘어납니다. 사슴통 가죽의 무게도 2였는데 가죽 하나의 무게가 2고 사슴통 가죽 하나 벗기면 가죽이 4개가 나오고 2개가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오히려 무게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조 경제 에릭한테 줘버리자 이제. 에릭 눈 감았네. 가죽 주고 가죽 끈 주고 금광석 주고 곰생가죽도 주고
월장석, 그 다음에 각종 주괴 가지고 있게. 월장석, 청, 철, 황동, 철광석은 제가 조금 틈틈이 연금술을 해야 되니까 가지고 있고. 무거워졌습니다. 이제 무거워졌기 때문에 이제 이 구역에는, 이 상인 지역에서는 이제 상인들이 더 없고요. 너무 무거워. 아. It just feels right somehow having this new life as an adventurer. 아닙니다. 뭔가 생각난 척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고 저기 빨리 걸읍시다. 우리 활시위 당기기 앞세비. 활시위를 당기면은 조금 빨리 걷는다. 인첸트 테이블이 근처 거기 저기 상업지구에 있었나요? 저는 확실하게 그 테이블을 찾을 수 있는 궁정으로 빨리 향할게요. 정부의 청사로 막 혈시위를 당기고 막 총을 장전하고 막 겨누고 들어가. 바로 제지각. 자, 이렇게 역대 고왕들의 이름도 이런데 입구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통치 연도와 함께 이분들 나름의 이제 명예의 전당. 이야, 높다. 옛날에는 진짜 저는 막 유럽의 성 뭐 이런 데를 안 가봐갖고요. 진짜 이래놓고 살았겠죠? 무기를 뽑은 채 온다면 경비병들은 당연히 긴장할 걸세. 자, 여기 할배방이 이쪽에 있거든요. 마법사 할배방. 궁전의 위층, 상층부에로 갑시다. 어? 레벨업 했었구나. 아, 아니네요. 레벨업 하기 직전이네요, 지금. 스킬 레벨이. 인첸팅 몇 번 하면 레벨업 할 것 같은데. 오늘 미션 인첸팅 저거 레벨 6 올리기였나요? 지금 잘하면 한 번에 될 수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도전. 자, 저기 인첸팅 테이블까지 왔어요. 윈델링 경비병이 필요없는 장비들은 팔아버리는 게 좋아 하면서 우리한테 훈수질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너무 무거워서 그래요. 자, 신비한 마법 구역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얻은 마법 아이템들의 효능을 추출을 할 수가 있는데, 밀렵군의 도끼 동물에게 3점의 추가 피해를 줍니다. 이거 유니크 아이템인데 이것도 해체가 가능해요. 요거는 가격이 31밖에 안되는 아이템이라서 해체해봤자 사실 경험치가 많이 안오릅니다. 이거 그리고 밀렵군의 도끼라는 이름 자체가 유니크이기 때문에 요거는 해체하지 않을게요. 번개불의 엘븐 활 요거를 해체를 하고 이따가 좀 돈이 되면은 저기, 아 지금 돈 되는데 아까 살걸. 글라스보우 팔고 있었잖아요. 그걸 삽시다. 지금 현재 인첸팅 스킬이 레벨이 44에요 아 이거 초반이면은 되게 빨리 오르는데 지금은 많이 안 오를텐데. 6까지는 안 오를텐데. 아, 코딱지만큼 오르네요. 견습상의 파괴 마법, 회복 마법, 그 다음에 그래, 궁술도 그냥 궁술 머리띠도 지금 해체해버립시다. 아, 좋아서 쭉쭉 오르고. 50까지만 오르면 되죠. 44였으니까 회복마법, 생명력, 그 다음에 소매치기도 써 그냥. 변화마법도 쓰고 마법감소 이것도 써. 요러면은 이제 아직 코딱지만큼 요거만 더 올리면 되는데, 여기서 그 즉흥적으로 인첸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를 할까? 머리띠를 우리가 지금 해체해버렸으니까 이 사파이어 구린 머리띠에다가 고급 영혼 보석을 하나 받고, 그 효과는
공술강화. 아, 우리의 지금 인챈팅 스킬로는 공술강화를 해도 13%밖에 그게 안 돼요. 데미지 추가가. 괜찮습니다. 일단 임시적으로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써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인챈팅 레벨 50 달성. 오늘의 미션 성공. 미션 성공. 아직도 너무 무거운데. 자, 여기서 우리 투구는 써줘야겠죠. 그래도 사파이어 구린머리띠 이거 사실 21%? 아까 13%짜리로 만들지 않았나요? 왜 21%라고 쓰지? 약간 표시에 에러가 있었나? 어찌됐든 뭐 저 좋죠. 아까 활이 20%의 피해를 더 주는 걸 해체하고 21%짜리를 얻을 수가 있으니까. 약간 버그인가? 텍스트 버그인가? 분명히 13%로 읽었는데 제 눈이 이상한 건가요? 너무 피곤한가? 미션은 오늘 이렇게 성공을 했습니다. 아쉽지만요.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요. 네. 제가 오늘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개인적으로 오늘은 일찍 끝내야 될 사정이 있어서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 물러가겠습니다. 평소에는 금요일날 제가 조금 오래 했는데요. 오늘은 이만 여기까지. 가봐야 합니다. 저도 아쉬워요. 잘하면은, 진짜 잘하면 내일 일찍 킬 수도 있어요. 일찍 켜갖고 평소 컨텐츠는 그냥 저녁에 할 거고요. 뭐 모두 여러 가지 해보고 이런 건 평소 컨텐츠는 저녁에 할 거고. Yes. 내일 잘하면 일찍 켜갖고 평소에 안 했던 그냥 이것저것. Yes. 재미삼아 조금 깔짝거리면서 놀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냥 노는 거라서 뭐 정확하게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네요. 그냥 뭐 챙겨봐주실 필요는 없고요. 혹시 알람 울리면은요 같이 와서 또 놉시다. 저장 제가 아까 했죠? 기억이 안 나네. 왕의 궁전 위층. 오케이. 자, 그럼 이 정도로 갈게요. 우리 방은 큐큐큐. 안녕.